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수입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We tax them practically nothing and send our cars. And if we do, they charge many, many times the tax. 미 상무부가 오는 17일까지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90일 이내에 고율 과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겁니다. 2017년 기준 미국에 수출한 우리 자동차는 84만 5,319대. 국내 자동차 업계는 비상입니다. 한 연구 발표에 따르면 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무역 지수가 최대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조 원 감소한다고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해 3월 미국은 이번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 철광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협상 끝에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미국 내 찬성 입장이 커 비관적 전망이 많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